조선조의 가장 신성한 건물인 종묘로 들어왔습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가의 왕족의 사당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연휴라서 추석 연휴로 해서 시간제 관람이 폐지되고 무료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마침 잘 왔습니다. 종묘는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조의 가장 신성한 건물이죠. 왕족의 사당이니까. 이 종묘 건축물은 조선조의 권위,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한 세계적 건물입니다. 건축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한국의 고건축이기도 하죠. 입구에 있는 연못입니다. 정면 19칸으로 된 정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조를 개국한 이태조는 2년 뒤 1394년에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지은 건물이 바로 이 종묘입니다. 경복궁 종묘 사직단 새 건물을 짓는데 경복궁보다 종묘를 먼저 지었다고 하니까 사당을 먼저 지은 거죠. 조상의 사당. 그리고 사직단은 곡식과 땅의 신을 모시는 곳이고 그 가운데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으로는 한강, 왼쪽으로는 종묘, 오른쪽에 사직단. 이게 국가의 기본으로 봤습니다. 왕이 직무하는 경복궁, 조상을 모시는 종묘, 그리고 백성과 영토를 지키는 사직단, 국가의 3요소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요사의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종묘가 조선조의 정통성의 상징입니다. 국가 정통성의 상징이죠.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통성과 정체성의 상징이 종묘 사직단 경복궁입니다. 여기가 바로 정전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깔끔하고 근엄한 그리고 심플한 이 건물에 감탄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인데 여기에 한번 해설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전, 종묘의 중심 부분으로 길게 지은 정전의 앞에는 넓은 월대를 두었고 사방으로 담장을 둘렀다. 19칸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고 새로 지었습니다. 광해군이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축을 했습니다. 모셔야 될
신위가 많아지니까 바로 이 건물입니다. 종묘 정전입니다. 조선조의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셔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죠. 서양에서는 이런 것을 로얄 채플이라고 합니다. 궁정교회. 궁정교회에 무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정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유교, 유교의 아름다움, 유교임이죠. 유교라는 게 항상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조상을 위해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 건물에 그냥 구현되어 있습니다. 19칸. 우리나라에서 폭이 가장 넓은 목조 건물입니다. 복잡하게 장식하지 않고 간소하게, 그래서 더욱더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종묘제례, 종묘제례악은 구전문화유산이죠. 다가가 보겠습니다. 신성한 곳입니다. 조선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 태조 때 만들고 임진왜란 때 불타고 광해군 때 재건하고 그 뒤에 계속 정축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종묘를 사진집으로 냈습니다. 눈 내리는 눈 덮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조의 건축미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조라면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선비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주작이 여러가지 폐단도 있었지만 그 기본 정신은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 이 퇴계가 성실. 근엄. 절제. 유럽의 복잡하고 화려한 성당, 엄청난 규모의 성에 익숙한 눈으로 보면은 이 건물은 더욱더 강렬한 인상을 줄 것입니다.
Thank you.